사실 연예계에서는 교통사고 소식이 상당히 자주 들려옵니다. 바쁜 스케줄에 이동거리가 많은 스타들의 동선, 이러한 교통사고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매번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스타들의 끊이지 않는 교통사고,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지난 3일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져 연예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날 새벽 레이디스 코드는 대구에서 스케줄을 소화한 뒤 서울로 이동하던 중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 당시 이들이 타고 있던 승합차는 뒷바퀴가 빠지고 반파되는 등 처참한 모습으로 공개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은비가 사망했고 리세는 머리를 다쳐 장시간의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3일은 멤버 소정의 생일이었는데요. 그녀 역시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연예계의 교통사고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 중 하나인데요. 지난 6월 배우 공효진은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이동하던 중 영동고속도로에서 삼중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처참하게 파손된 차량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7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포착된 공효진의 팔과 무릎 부분에는 삼중추돌 교통사고로 인한 상처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차 사고가 확 난 그 시크에 이제 잠을 한 10분씩밖에 못 자고 자꾸 깨고 뭐 그런 약간 차가 달리는 거에 대한 공포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극복해 나가고 이번에 이 다리와 팔 치료를 하면서 정신과 선생님을 협진을 했어요. 당시 공유진을 에스코트하는 조인성의 매너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마 모든 여배우들이 조인성과 한번 멜로를 하고 싶다 생각했을 텐데 상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배려심 많고요. 제 자꾸 손잡아 주신 거 보셨죠? 게다가 공효진이 사고를 당한 지점에서 레이디스 코드 역시 사고를 당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월 인피니트의 우현이 드라마 하이스쿨 러브온 촬영장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우현은 빗길을 달리던 중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많은 도움을 주셔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답니다. 지난 5월에는 걸그룹 달샤벳의 멤버 수빈이 부산에서 스케줄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 당시 수빈이 타고 있던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파손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수빈은 오른쪽 주상골 골절상은 물론 양쪽 다리와 허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는데요. 레이디스 코드의 교통사고 소식을 접한 수빈은 자신의 SNS에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나네요.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머지 분들도 꼭꼭 수술 잘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I'm in love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걸그룹 시크릿. 일정이 많이 있어서 앨범 준비하면서 굉장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 올림픽대로 빙판길에서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 당시 멤버 정하나가 갈비뼈 골절과 폐에 멍이 들어 불가피하게 활동을 중단했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슈퍼주니어 멤버 4명이 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었는데요. 사고 당시 규현은 골반 골절에 기흉이 생기는 중상을 입어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몇 달 전에 교통사고 제가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 같은 멤버의 규현 분이 위급한 상황에서 피가 많이 묻어났는데 정말 많이 수정되어서 다시 한번 손에 대해서 주연성을 생각해보고요. 레이디스 코드의 교통사고 소식을 접한 규현은 SNS를 통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이걸 보는 많은 분들 함께 기도해주세요. 치료 중인 멤버들 좋은 소식 들리길 바랍니다. 라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고요.
그런가 하면 2007년에는 개그우먼 김영은이 스케줄에 쫓겨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져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케줄이 촉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속을 통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듯한 스케줄로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 노출돼 있는 스타들.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